안녕하십니까. 비뇨기약 TV 용입니다. 사정이 빠르다고 하는 조르증 환자들이 프릴리지라고 하는 세계 특허를 받은 약과 국내에 또 특허를 받은 네노마 등등의 필요할 때 사용하는 먹는 약에 굉장히 익숙하시죠. 약국에서 환자가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국소 마취 크림들도 실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비뇨기과 진료실에서는 전립선 배뇨장애 약물로 개발되어 있는 트루페스와 플리바스라고 하는 일본 약들이 조르증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일본에서 임상시험 결과들이 보고가 많아서 실제 임상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맨 처음에 사용하게 된 거는 트루페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정을 못하게 될 정도로 사정 억제 효과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농도의 트루페스, 4mg의 트루페스를 사용하거나 나프토피딜, 이 프리바스 같은 경우에 이제 임상시험은 25mg으로 조르증에 대한 임상시험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프릴리지나 이제 네노마와 같이 중추신경을 억압하는 항우울제들을 개발한 약제와 또 이 전립선에 작용하는 트루페스와 프리바스와 같은 약제는 처방하는 순응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도 일반적으로 배뇨장애가 좀 동반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뭐 의료보험으로 처방을 할 수 있는 약들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처방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전립선 결석이나 자극 증상이 심한 분들에서는 또 약간 일부 이런 교감신경 차단제들의 효과가 좀 제한적이라는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트루페스나 플리바스를 각각 사용을 했어도 같은 환자에서 플리바스 25mg 그리고 트루페스 4mg으로 사정 지연 시간을 정식으로 임상시험한 보고서는 저도 처음 봐서 오늘 이제 일본에서 보고된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실제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분들에서 약 한 1, 2분 정도 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플리바스 25mg하고 이 슬로도신 트루페스 4mg을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거로 수차례 교체해서 임상시험을 해봤을 때 플리바스 25mg은 이런 대조군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사정시간이 연장이 돼서 4, 5분 정도, 이 트루페스 4mg인 경우에는 4배 정도, 거의 뭐 8분 정도 사정 지연 시간이 이제 보고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써봤을 때 플리바스에 비해서는 트루페스가 훨씬 이제 사정 지연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는 이제 실감을 하는데, 단지 이 모든 환자에서 이 약이 사정 지연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 어떤 분들에서는 외래에서 트루페스를 해서 실패했던 분들을 보면 너무 지나친 그 전립선 자극 증상이 있었던 분들에서 국소적인 마취 크림 이외에는 이런 교감신경 차단제로는 효과가 없는 분들이 있었고요. 환자마다 이 프릴리지나 아니면 네노마와 같이 이제 중추신경을 억압하는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또는 항우울제들에서 개발되어 있는 성반사신경을 억압하는 약과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선호도는 개인차가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배뇨 증상이 동반된 환자에서 트루페스의 대상이 되는 환자들에서는 얼마든지 이 조르증을 조절할 수 있는 약제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의료보험으로 전립선 배뇨장애 약물 처방을 하고 있는 트루페스 4mg의 조르증에 대한 임상 효과 보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뇨기약 TV 이용이었습니다.